그 왜 전쟁기념관 남측 네. 광장에서 왜 일장계 되고 있는 사람한테 네. 그 뭐 쪽발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야 쪽발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이리 와. 네, 그 사람은 고소한 거예요. 저놈의 새끼 잡아. 저 주소 좀 주세요.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줄게. 쪽발이 새끼 보고 쪽발이 새끼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. 야 이 쪽발이 새끼야! 야 이 새끼야 이리 와! 야 이 새끼야 이리 와! 저놈의 새끼 잡아! 잡아 저놈의 새끼 쪽발이 새끼! 왜 하라 이놈의 새끼야! 그 왜 전쟁기념관 그 네. 남측 광장에서 왜 일장계 되고 있는 사람한테 네. 그 뭐 쪽발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예, 네, 그 사람은 고소한 거예요. 그 사람 도망갔는데 왜 고소를 했죠? 그리고 이제 뭐 그 그때랑 이제 아니 저기 조사관이 네 일장계 들고 돌아다니는 쪽발이 맞지 않아요? 그 뭐야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 네. 동영상 올리셨잖아요. 근데 그 걔 얼굴도 안 나왔는데 아 23년 4월 11일이네요 네. 네 맞아요. 입장이 큰 거 들고 있어서 내가 얘 쪽발이 저거 도망가가지고 네. 내가 얼굴도 못 봤어 누군지도. 일단은 한번 출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출석을 해야 되는 거 내가 잘한 일인데. 네, 그래도 뭐 본인은 어쨌든 자기 모욕당했다고 주장을 아유, 하고 뭐 있고 이게 정식으로 접수된 거여가지고 저 주소 좀 주세요. 쫓아가서 이런 걸 내가 때려줄게. 아예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는. 아, 네? 아이고 그럼 주소를 알려달라고요. 이놈 그 쪽발이 새끼들 일장이 들고 일본만 대불러놓고 거기 아무 그날 행사도 없는데 큰 일장이 들고 거기서 거기 서 있는 놈 내가 그렇게 내가 쪽발이 새끼 보고 쪽발이 새끼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. 그거 상황은 저도 알고 있어요. 예예. 예, 그, 예. 한번 시간 나면 갈게요.